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힘이라는 말을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맡았거나 혹은 하기 힘든 일을 맡았을 때 힘이 든다 라는 표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루기 힘들거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 힘내자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활력을 북돋기 위해서도 힘이라는 말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힘이라는 개념은 큰 그림 속에서 그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과학에서 말하는 힘과 일상에서 쓰고 있는 힘은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의 힘을 말할 때는 무언가 물체를 들어올린다거나 혹은 밀고 당길 때 필요한 뭔가의 개념으로서 인식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이 force, 힘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사용한 개념일까요? 도대체 누가 이 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길래 평생 쓸모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힘 공식, F는 MA 같은 것을 우리는 학창시절 때 배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힘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 힘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최초로 정의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세상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밝혀내고자 했던 노력의 찬란한 종착역에 관한 이야기, 힘의 근원을 정의하게 된 과학사 이야기를 과학부티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물리학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과학자 뉴턴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642년 12월 25일 영국 링컨시어 지역의 우즈소프라는 마을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뉴턴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으나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질이 급했던 그는 그림을 그리거나 해시계 등의 진기한 장치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지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랐지만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이후부터 뉴턴은 하루 18시간을 공부에 바치며 당대의 최신 학문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갈릴레오의 운동학, 데카르트의 기하학과 철학, 케플러의 천문학과 광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며 그들의 지식체계를 쭉 빨아들였습니다. 뉴턴은 이러한 학문을 이행하던 중 지금의 과학으로 생각하면 점성술이나 미신에 가까운 분야인 마술과 연금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신비주의적 사고를 다루는 분야를 철학에서는 헤르메스주의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자연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던 뉴턴이 이런 헤르메스주의에 빠졌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이 뉴턴이 헤르메스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미신적인 사고, 즉 원거리 작용력, 만유인력의 법칙의 아이디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주의가 만유인력의 아이디어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다시 학업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학업을 지속하고 있던 뉴턴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이닥칩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의 범 유행이 영국을 뒤덮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흑사병의 여파로 대학교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뉴턴은 2년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은 행운의 씨앗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뉴턴은 이 2년간 케플러의 행성 운동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기적의 방법, 미분법을 고안해내게 되며 이 눈부신 성과가 탄생한 2년 동안을 과학사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뉴턴의 사과나무 이야기도 바로 이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탄생한 일화입니다. 실제로 뉴턴이 사과 낙하를 보면서 자신의 법칙을 떠올렸는지에 대한 증거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일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이후 뉴턴은 빛을 연구하는 과학,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등을 연구하면서 세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던 도중 한 사람의 천문학자로부터 아주 특별한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에드먼드 헨리는 이미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의 운동법칙, 케플러 3법칙에 관한 기하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76년마다 지구를 찾아오는 천체인 헨리 혜성을 예견하고 발견해낸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 수 없었어요. 어째서 천체의 행성들이 완벽한 원형 궤도를 그리는 것이 아닌 타원 궤도를 그리며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684년 뉴턴과 주고받았던 여러 서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뉴턴에게 직접 찾아가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뉴턴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태양이 천체들에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미치고 있다면 그 힘을 통해서 천체의 궤적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뉴턴은 행성은 자연스레 타원으로 돌게 되며 이미 계산해놓은 노트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뒤 노트를 뒤적여보지만 자신이 계산해놓았던 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뉴턴은 헨리에게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서신을 통해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와 이행했던 이 약속이 뉴턴의 성급하지만 집요한 성격과 만나게 되어서 그동안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천상계의 운동, 지상계의 운동으로 따로 분리하고 있던 이 사고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물리학의 역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역작이 바로 뉴턴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그의 최대의 역작,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 이 책의 플레임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로서 책의 제목 그대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관한 수학적 원리를 담은 책입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내용을 살짝 맛보기로 들여다보자면 1권에서는 운동과 힘이 무엇인지에 관한 상세한 정의를 통해 기존 자연철학자들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을 분석하는 학문인 운동학을 뉴턴 자신이 새롭게 정리한 개념, 힘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공, 즉 공기나 바닥의 마찰 등을 통한 저항이 전혀 없는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정의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2권에서는 저항이 있는 공간 속에서의 예를 들면 공기 중에서 대포가 날아가는 운동이라든지 물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 등 유체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3권에서는 앞에서 이야기된 힘과 운동에 관한 수학적 분석 방법을 토대로 케플러 3법칙의 수학적 증명을 포함한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그 궤도를 통해서 추론하거나 밀물과 썰물 등의 조수 현상을 달의 인력으로 설명하는 등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현상을 앞선 1, 2권으로부터 잘 정리해둔 운동의 법칙을 이용해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시에 가장 큰 궁금증이었던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등의 실제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답니다. 이 세 권의 책들 중 우리가 과학 교육에서 배우는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도입하고 적용한 것이 바로 프린키피아 제1권입니다. 지금은 정말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프린키피아가 나오기 전인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프린키피아 1권에서 다뤘던 개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뉴턴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질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질량은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 얼만큼 빽빽하게 물체가 밀집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그 값은 물체의 밀도의 부피를 곱한 만큼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의 크기,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기존에 사용하던 임페투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물리량인 모멘텀, 운동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크기는 질량의 속도를 곱한 만큼으로 정의하였죠. 그리고 이 모멘텀에서 자신의 운동량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만들어주는 요인을 다시 말해 움직이는 상태 또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결정해주는 요인을 뉴턴은 질량으로 보았으며 바로 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 커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은 물체가 움직이거나 정지하기 위해서 즉 운동량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의 요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요인을 force, 힘이라는 개념으로서 새롭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질량과 운동량, 그리고 관성과 힘. 이 네 가지 개념 중에 뉴턴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개념은 바로 힘으로서 이 힘 중에서도 물체의
운동 방향만을 지속적으로 바꿔주는 아주 매력적인 힘, 구심력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구심력이야말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운동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와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원리가 동일하다. 잠시 뉴턴의 바로 그 생각을 공과 달을 이용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지면 위에 쿠키가 서 있습니다. 쿠키의 손에는 공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이 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공은 자유낙하를 하며 발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공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던져진 공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아래로 점점 방향을 바꾸다가 이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공을 던져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이동했으나 결국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만 더 빠르게 던지면서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트릭을 하나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공이 땅에 닿기 직전, 공과 수평한 방향으로 지면을 아래로 내려봅니다. 내려간 지면 위로 공이 또 떨어지려고 하며 또다시 지면을 내려봅니다. 이렇게 공은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계속 이동하게 되고 지면을 내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면 위에 서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형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던진 공은 이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빙빙 돌게 됩니다. 궤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떨어지는 운동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설명을 포함해서 프린키 피아를 통해 밝혀낸 뉴턴의 운동의 3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탁자 위에 있는 식탁볼을 빠르게 빼면 접시들이 식탁 위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라든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게 되었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이유도 바로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서 앞선 1법칙에서의 조건, 즉 힘을 받지 않는 상황의 반대 상황인 외부로부터 힘을 받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물리량, dp over dt로 서술되게 되며 뉴턴이 분석하는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과정을 이용해 조금만 더 정리한 공식이 바로 F는 MA. 우리가 흔히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접하게 되는 바로 그 공식, 가속도 공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한 물체는 반드시 가한 만큼의 힘을 대상 물체로부터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의 이론적 고증이 10분 잘 담겨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등장한 명언인 인류가 진일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를 뒤로 떠나보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바로 이 뉴턴 제3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물리적 속성을 이용해 만들어낸 명언이죠. 프린키피아 제1권과 2권에 수록된 운동의 개념 정리를 통해서 뉴턴은 그들의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3권에서 쏟아붓게 됩니다. 중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밀물과 썰물의 운동,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 및 혜성의 운동 등 여러 현상을 설명해 나가며 앞서 설명드린 공의 운동과 달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같음을 캐논포를 이용하여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죠. 이 프린키피아를 통해 드디어 뉴턴은 그동안 서양 사람들의 사고 안에 20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천상계와 지상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무너뜨려버리고 저 천상계의 운동과 지상에서의 일어나는 운동의 근본적인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그해져서 프린키피아 3권에서 완벽하게 밝혀내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이 바로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이 담긴 보편 중력의 법칙 또는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힘이라는 물리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수학적 도구, 아주 짧은 시간에 물체의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의하는 테크닉인 미분의 발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성의 발견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의 발달을 위해서,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분리됐다고 생각했던 천상과 지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도구로서 우리는 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흔히 과학사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사학자분들께서 근대 역학을 완성한 자연철학자 라는 수식어를 뉴턴에게 붙여줄 만큼 뉴턴의 이러한 발견은 몇 세기를 초월한 아주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뉴턴 본인 자신의 엄청나게 특출난 능력도 물론 있지만 뉴턴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예를 들면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철학적 사조 등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이 뉴턴의 발견과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과학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져 수학으로 세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학풍인 신플라톤주의와 세상이 거대한 진리의 기계라고 생각하는 철학사조인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갈릴레오의 운동화, 케플러의 행성운동의 삼법칙이 없었다면 뉴턴은 과연 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역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해 뉴턴은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인용되는 매우 유명한 한 줄의 글귀를 남겼는데요. 모든 과학사를 다 들여다보고 나서 뉴턴이 어떠한 심정에서 이러한 한 줄의 글귀를 남겼을지, 어떠한 경외감으로 이 글귀를 썼을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장들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알람 소리를 듣고 제 채널을 찾아와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직접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웃음)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강연장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강연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첫 번째 강연 자리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대체 어떻게 하면 과학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